맨정신을 못 사겠어. 어, 깜짝이야. 내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. 파혼했어. 나는 그냥 사랑에 환상 같은 게 없어요. 그놈이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.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. 그래, 잘 부탁한다. 잘해보자. 그래. 나도 잘 부탁한다야. 네 맘대로 헤어지냐? 너도 네 맘대로 바람 폈잖아. 아빠랑 폈으면 통친 거 아니야? 그걸 끝났다고 하는 거야, 병신아. 통화했다고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집에 두 시간 했어. 통화 붙여 놀렸네. 새끼야, 왜 스피커를 붙이? 여보세요?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게 가벼운 일은 아닌 거야. 거기도 바로 다른 사람 만난 거 같아. 그럼 얼마나 쉬었다 만나야지 괜찮은 거예요?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되나? 같이 한잔 할래? 매번 이랬어요? 근데 무슨 10대 20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. 어제 많이 취해서 저한테 전화하셨던데. 야, 왜?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. 너는 내 스타일인데. 진짜? 어.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고.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니? 아유, 저...